한방수이 당연하지. 서수길 형님 최종 우승? 이게 좀뭐 아프리카에서 기획하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건가 봐요? 예능 같은 거? 너 일배하지? 이게 서로가 과연 행복한 게임입니까? 서수길 vs 성캐. 전형준 캐스터 계속 코로나면 좋겠지? 인벤의 기사 뜬다. 케빈 vs 이철. 요즘도 트와이스 노래 듣는다며? 호호호. 씨다 씨. 씨다 씨. 학교 선생님 3대 꿀보직. 체육 선생님, 여자애들은 체육 시간에 앉아있길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공 던져주면 알아서 노름. 체력 평가 및몇개 하면 되고 체력 시력 시험 문제 출제도 꿀. 가끔 문제아 넘어오는 거 해결해야 할수 있음. 가끔, 아, 대신 가끔 문제아 넘어오는 거 해결해야 할수 있음. 아, 체육 선생님이 좀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기술 과정. 비주류 과목인 것부터가 빡세지가 않고 반마다 정해진 수업 시수는 적은데 대신 많은 반을 돌아야 함. 보건 선생님, 애들이 찾아가도 잘안 보임. 아픈 애들보다 키 몸무게 측정하러 온 애들이 더 많음. 수업도 거의 없고 한다고 해도 어려움도 없고 보건실 독립되어 있어 선생님 간에 마찰 겪을 일도 없고. 야,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 보건실. 기술 과정. 야, 씨. 근데 박봉이지 않아? 원래 선생님들이 좀 박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개인정보 줄줄 새는 어플별 설정, 끄는 방법. 아, 개인정보가 또 이렇게 새는구나. 이미 허벌이야. 넘어가. 이미 허벌이야. 더 새줘. 외로워. 가끔 전화 와줘. 가끔 상담원에게 전화 와줘. 오히려 좋아. 이미 허벌이야. 또 생감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아, 눈이 이상해서 안과에 찾아갔는데 소 생감 먹고 나서 뇌 쪽에 물이 찼는지 오른쪽 눈 신경에 문제가 있으나 안 보이면서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힘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목이랑 등 쪽에 어떤 기생충이 자라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7번의 허리 수술을 받고 전신 마취를 7번이나 받고 8시간이 넘는 수술. 한 번에 한 30마리씩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와. 나 생강 진짜 반찬이면 좋아하는데. 그만이야. 더 먹어줄게. 진짜 상태 안 좋은 거 드셨나 보다.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이 알코올 향 때문에 맛을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됐나 봐. 생강 조심해야 되긴 하죠. 인정.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다음 주 출연자. 아, 이 아줌마 정말 내돈내산이라고 해놓고 유튜브에서 진짜 인기몰이 야무지게 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내돈내산 아닌 게 걸려가지고 뒷광고였던 거 걸려갖고 그냥 순식간에 폭망했잖아요. 한혜연 씨. 거기다가 또저 뭐야 조롱도 조롱대로 엄청 당하고 이제 채널까지 팔아먹었잖아. 요즘은 그냥 이제 윤석열 닮은 그걸로만 나와가지고.
이거 이유가 뭐였죠? 아직 본방송 전이긴 한데 네티즌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은영 선생님께서 워낙에나 또 호감이고 한 분야에 탑이잖아. 탑계. 아니 업계 탑이잖아. 그죠? 약간 뭐 음식 뭐 하면은 백종원, 뭐 강아지계에는 또 이제 강영욱 이런 것처럼 상담 뭔가 이런 쪽에서는 업계 탑이잖아. 오은영 박사님이.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좀 뭔가 방송국 놈들을 내가 솔직히 좀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 대본이고 다 그럴 거 아니야. 어쨌건 오은영 박사님이 세탁해 주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사실 한혜연 씨 나왔을 때 뭔가 정의감에 거짓말 하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하겠어?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유 예 좀 사람이 힘든 일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대면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카메라 돌아가고 있을 때 한혜연 씨 거짓말했네? 돈 받고 뒷공고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아는 형님에서 김희철 씨가 신정환 아저씨 나왔을 때 신정환이 걷는 소리 도박도박 하면서 이렇게 막 엄청 조리 돌렸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그걸 하려고 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지? 그 어떤 세탁인 거지 하나에. 오히려 역풍 맞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모든 공짜 강연은 보험 광고 끼고 들어가잖아 키우 그분도 안 했다고 볼 수 없지. 근데 진짜 세탁은 스스로 하는 게 맞긴 해. 이제는 대중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맞잖아. 세탁은 스스로 해야 돼. 맞아 맞아. 넘어갑시다. 신정환 자기가 못 받아본 거 아님? 아니야. 그게 아니고 대중들이 좀 많이 찾았어. 유튜브 내에서 나 세탁? 내 세탁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뭐. 예. 내가 뭐 누구한테 기대갖고 세탁해달라고 한 적 있었어? 뭐가 있었어? 나 없었어. 오히려 합방 하자고 그랬으면 나는 거절했지. 그래 그냥 난 그냥 내 스스로 어쨌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안 보는 사람도 안 보는 거고. 그지? 아무튼 그래서 저 뭐야 신정환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겁나 찾았었어. 왜냐면 이제 레전드 예능 영상 치고 그러면은 신정환 아저씨 들어갔던 게 엄청 많았거든. 그 조회수만 몇백만 찍고 예전에 막 이런데 막 뭐 저 뭐야 상상 플러스라든지 이런 거 예전 과거에 이제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그런 데서 활약했던 그런 예능 신정환 레전드 치면 엄청 많이 나와. 그거 보면서 그 당시 이제 신정환이 예능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레전드로 다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니까 보고 싶은 거야. 댓글에 엄청 달리지. 아 솔직히 진짜 신정환 복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때 뭐 솔직히 뭐 댕기열 때문에 지금 방송 안 나오고 있지만 신정환 레전드였지. 예능에 한 획을 그었지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거 보고 용기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니까는 싸늘해져 버린 거지. 식어버린 거고. 그치. 그리고 너무 주눅들어 있었어 그 당시에. 예. 그만큼 대중 앞에 서기가 좀 많이 무서웠겠지. 예. 이병헌 아저씨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그치. 근데 뭐 이병헌 씨는 그냥 워낙 그 본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실력이었고 또 거기다가 이만큼 대중들이 막 싸늘해지지 않았었던 그 시기에 사고를 쳤었기 때문에 그잖아. 어쨌건 뭐 작품 활동 작품 활동이지만
시기가 살린 거지. 지금은 그 어떤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호감이라고 할지라도 요만큼의 실수로도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잘못 안 하는 게 맞지. 예. 곽동훈 아저씨 봐봐. 완전 호감이었는데 음주운전 했다고 하니까 완전 싸늘해졌잖아. 김새론 양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를 잘 타고 나가지고 정말 세탁이랄 것도 없이 활동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조영기 아저씨야. 조영기 아저씨가 개 쌉 레전드 아니야?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때 뺑소니하고 거기다가 시체 유기했잖아. 사람 죽였잖아. 죽였는데 거기다가 시체까지 유기했어. 그러고 나서 술 취해서 이제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잖아. 근데 그게 묻혔었어.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회자되고 하면서 세 바퀴에서 잘 나왔었어. 아무튼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왔다 하면은 아침 방송이고 많이 나왔었어. 예능 프로그램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커뮤니티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조용기 어떤 사람들 그 꾸준하게 이제 그 쌓아온 데미지가 이제 돼버린 거지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산다 그러더만. 미국 그 한인타운 이런 데서. 근데 그마저도 한인타운에 있는 사람이 약간 파파라치식으로 사진 찍어갖고 막 올려갖고 커뮤니티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빡세긴 했지. 씨발. 넘어갑시다. 어제 게임 탑3 성공했나요?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건 그냥 유난 떠는 거지. 삼성이랑 애플이랑 비교해 가면서. 와, 진짜. 아니 진짜 격투기가 이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마초적이고 남성적인 정말 제대로 된 스포츠맨십이 아닐까? 격투기라는 게 진짜 맞지? 딱 그 개체량 통과하고 서로 같은 체급으로 딱 이제 정말 남자 대 남자로 싸우는 이거 피가 끓는 데니까 명대사 지린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있을 수 없어. 널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넌 전사야. 대단한 모습 많이 보여줬어. 너랑 싸우는 게 두려웠어. 와, 화이팅 하자고. 야, 존나 멋있다. 족간지 아니야? 맞지? 요즘 UFC 내에서는 막 이제 사람들한테 표도 많이 팔리고 자기 가치 상승시키려고 예전에 글마 있잖아. 조지알도 때려잡았던 글마가 이렇게 막 욕짓거리하고 막 기행 막 많이 하면서 그렇게 악동처럼 맥그리거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유행인처럼 돼가지고 서로 사실상 그닥 뭐 이렇게
감정 싸움 안 해도 되는데 서로 간에 엄청 존중해 주는데 이제 카메라 앞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WWE 예전에 그 막 레슬링 선수들 그거 다 연기고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구도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연출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어쨌건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딱 끝나고 나서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답게 야, 진짜 졸라 멋있다. 수컷 그 자체. 지린다. 맞아, 스토리텔링 멋있네. 건강한 눈 테스트. 이게 뭐야? 와, 이거 보. 이거 이. 뭐야? 아, 나 안 보여, 난 사실. 1240? 1240? 어? 영화 죽으면 마지막에 적어 나옴. 야. 이거 여러분 나 예전에 쓰던 안경 좀 갖고 와볼게. 나 궁금하다. 궁금하다. 야, 이게 내가 저번에 그 광주 주영이랑 같이 이렇게 뭐 방송 한 달도 넘었지. 거의 뭐 한 달, 거의 두 달 된 일인데 그때 저 안경을 그냥 맞췄어. 기분 전환 겸 그냥 다비치 안경 보이길래 거기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번 시력을 재고 거기서 이제 안경을 사게 되면은 회원 가입을 해놓으면은 그 내 시력이 남아있단 말이야. 귀찮아갖고 난 시력이 계속 변하는지도 모르고 랄프한테 시켜갖고 야 거기 등록돼 있는 거 있잖아 그 안경 좀 저기 해와라. 내가 안경 한번 부쉈던 적 있어 예전에 그 저 빡종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 새로 맞추는데 그냥 귀찮아갖고 거기서 또 시력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랄프한테 이제 시켜갖고 안경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1년을 잘못된 시력으로 계속 안경을 썼단 말이야. 어느 날은 눈이 너무 침침하고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력 예전 거를 갖다가 이제 썼었는데 지금 그 안경이거든? 이 안경이? 와, 미쳤다. 나 3246으로 보여. 3246. 3246. 근데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쓰면 거의 나도 안 보여. 나도 거의 안 보여. 1240으로 보여. 이거 안경 쓰시는 분들 계시죠? 한 시력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보니까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6개월에 한 번씩 눈 검사하라고. 6개월에 한 번씩 눈 검사하래요. 예. 네.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아니야, 진짜 해야, 상술이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아니 전에 쓰던 안경 여기서는 3246이 나오는, 여기서는 3246이야. 그냥 3246이야 진짜. 3 2 4 9라가 아니라니까. 6 3246으로 나와.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아니, 거의 안 보여. 보여? 눈 맞았나? 거의 안 보여. 1240. 그러니까 안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내가 시력 검사한 지 6개월 넘었으면 빨리 하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예. 시력 더 나빠집니다. 눈 병신돼요. 예.
안경을 벗고 한번 봐보라고? 그냥 너무나도 형님 지금 내 피셜 테스트에 너무 과몰입하시는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여기 지금 모니터랑 거리 거의 지금 1m 50cm거든? 모니터 개멀어 여러분들 그냥 3246이 나와 그냥 3246 너무나도 또렷하게 3246이 그냥 나와 3246 그냥 그 자체야 3246 그 자체 쓰면은 거의 안 보여 글씨 거의 안 보이고 그냥 아주 막 이렇게 막 뚫어져라 봐야 이제 1240이 보여 리얼이라니까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무조건 시력검사 하시기 바랄게요 내일 당장이라도 6개월에 한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계속 나빠집니다 형님 이렇게 된 거 IQ 테스트도 합시다 싫어 이미 웬사 회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얘는 물댕댕이가 아니라 하프물범이잖아. 물범이잖아 물범 귀엽네 조회수 800만 터진 0티어 치어리더? 잠깐만 이거 보인다 아니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보인다 아니 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병사생활관 병사들이 사용하는 4인생활관 생활관 내부에 화장실과 세탁기, 건조기, 배치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창호로 난방까지 굿 야 간부 독신자 숙소 컨셉 최정반부터 깔아줬으면 좋겠다 아직도 군대에서 쓰는 베개 그 안에 빨대 존나 들어가 빨대 잘라놓은 거 아직도 그거 쓰나요? 예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거? 나 때 그거 썼는데? 아직도 그거 써요? 아직도 그거야? 수통이나 바꾸라고 수통이나 근데 존나 비위생적이긴 해 맞지? 치약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치약으로 원래 뭐 이렇게 화장실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저 뭐냐 배수관이나 이런데 그런 크롬을 닦는 그 약품이 따로 있어 티크린이라고 그런 약품을 써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치약 짜가지고 다 하려고 하잖아 예, 난 좀 이젠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는 치약 미싱 물 미싱 그니까 매일같이 닦으니까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하기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이야
치약이 물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매일같이 청소를 그렇게 닦는데 여러분들 그 약간 저기 된 거야. 어 매일같이 닦는데 그러면 씨발 어 치약의 효능이 아니라 매일같이 닦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거야. 어 넘어갑시다. 총검술. 그래서 뭐 정확한 머저 스트라이크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아. 그 총검술 그 기술이 굉장히 실전에서 써먹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넘어갑시다. 이거 뭐야? 전부 자. 형 구시 이번에 내 형이 떨 테니까 자 갑니다 영초.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이런 걸 할 수 있나? 응? 야 홍경이 오늘 시동 빨리 걸리겠다. 물조를 잘했네. 들어가 냉장고에 너 새우 볼 수 있는지 많아 봐봐 한번. 아이고 이 친구 이거 파란 게 어디로 가서 이거 좀 봐라 얘는 자! 역시 개그맨들 유튜브 넘어오니까 맞지? 개그맨은 개그맨이야 맞지? 진짜 어이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뭔데? 아니 무거워가지고 뭔데 뭔데 조용아 어? 아 청소기 아 청소기 떨궜어? 어 고장 안 났어? 잡았어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무면허 만취로 차 몰다가 경찰 친 30대 여자 세 번째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아니 무면허에다가 집행유예 무면허에다가 음주까지 했는데 거기다가 아하 재판부는 죄질이 그렇게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야, 뭐야? 존나 미스테리하다. 야, 근데 경찰을 쳤잖아. 경찰 치면 그냥 바로 그거 아닌가? 어, 빼박 아닌가, 진짜? 돈이 존나 많나? 그럼 씨발 뭐 저런 일 있어? 씨발은 뭐야? 섹시 도발해서 섹시를 빼버렸어. 아, 섹도를 빼버렸어? 어, 씨발. 존나 웃기네. 알렉사가.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스피커 하면은
뭐 지니 유명하고 뭐 구글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거진도 알렉사를 써요. 알렉사를. 근데 이 알렉사 인공지능 스피커를 놔둔 이 집에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대요. 폴터가이스트 뭔지 알죠? 물건이 갑자기 어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 그 뭐 운동 에너지 이런 걸 떠나갖고 그냥 지 멋대로 막 공중에서 움직이고 그런 거 개씹 주작이겠죠. A deliberate attempt to contact the spirit of a deceased person is known as a séance. But I have a skill you might like. Wanna try it? Hello? Oh my god! 지랄. 이상한 소리나 비명이 들리고 물체가 움직이는 이거나 불에 타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이게 폴터가이스트가 사람들 자는 중에 갑자기 스피커가 지 혼자 작동해서 귀신 관련 얘기를 하고 그 후에도 기괴한 소리를 냈다고.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귀신이 어딨냐. 흑인 귀신 봤어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씨발 정말. 외계인은 있어요. 귀신 없습니다. 알렉사 가지고 고덕 가야지 키우키우 집도 지어주겠노. 아니 시발 왜 흑인 귀신, 인디언 귀신, 동남아 귀신은 없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흑인 귀신 알포인트에 나온다.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말이 안 돼. 흑인 귀신 있긴 있겠지. 근데 개체수가 너무 적어. 말이 안 돼. 노예 취급당하고 그렇게 많이 죽임당하고 그랬는데. 그럼 인디언 귀신 봤어요? 항상 귀신 클리셰 뭡니까? 처녀 귀신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에? 검은 옷 혹은 하얀 소복 입고 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디든 귀신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려요 이제. 에. 맞아. 흑인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데. 넘어갑시다. 성경에 묘사된 천사를 3D로 구현해봤다고. 흑인 천사 봤어요? 흑인 천사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에? 에? 천당? 지옥? 그딴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흑인 천사 봤어요? 티리엘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에. 아니 왜 시발 아랍 천사 아랍 악마는 없냐고. 아니 천당지옥이 어딨어.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컴퓨터 모니터가 꺼지는 효과야. 자의식도 느낄 수 없고 그냥 무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냥 영원히 영면에 잠드는 거지. 내가 나를 못 느껴. 숨쉬고 싶다 뭐 답답하다 배고프다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지. 그냥 컴퓨터가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 사는 삶 예, 잘 살면 그만인 거고. 안 그렇습니까? 씨발 뭐 천당지옥이 어딨어요. 네가 죽어봤냐? 그걸 꼭 죽어봐야만 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예, 천국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너 사탄 들렸어? 예. 넘어가 넘어가. 어. 자, 넘어갑시다. 뭐야? 뭐야, 표정 왜 이래? 존나기. 너 왜 그래? 주영아. 방송을 해, 그럴 거면. 아, 좀 웃음을 못 참았어, 미안. 아, 지금 너 이 모니터 봤어? 아, 지금 이분? 어. 아니, 오빠 방금. 아. 얘 UF. 머리통이 개미같이 생겼네. UFC 오늘 저기 그 경기 보러 에스파가 갔나? 에스파가 경기 UFC랑 관련 있나 했는데 에스파르자였다니. 홍이? 어, 에스파르자라는 선수인가봐요. 넘어갑시다. 예. 이거 진짜 인간 징징이네. 양홍원이 그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사진을 찍었나봐요. 아니면 그냥 자기 SNS에다가 이제 올린 그런 거겠지. 어. 다음은 너가 될 수 있다. 아직 요리가 서툰 일본인 와이프. 아, 일본인이야? 이건 뭐, 일본인 와이프는 못 참지. 어, 오늘 오랜만에 한국 요리 만들게. 떡국이랑 김밥이랑 한국 만두 만들 건데, 만두는 냉동식품. 예전에 김밥 만들었을 때 실패했었잖아? 그때 밥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구독자분들이 그러셨어. 옆구리 터진 김밥. 아, 왜 안 썰려 하면서. 칼 나를 제대로 안 갈았네. 근데 그 이렇게 김밥이 뭉그러지는 경우는 칼 날인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칼을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상은 안 봐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거의 작두 치시는 거예요. 칼이라는 건 자고로 말이죠. 날도 중요하지만 검지로 칼 등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잡고 요렇게 어슷썰기로 쓱 밀려서 썰어야 돼요. 예, 칼질 할지 모르시는 거야, 이거는. 예. 계란말이도 다 태워 먹었네. 김밥 맛있네 하고 먹는데. 귀엽네요. 그래도 남편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 게 요리가 어색하지만 그래요. 막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요? 어, 약간 미리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병 떨지 마세요. 앞에 앉아 계시고. 연병 떨지 마세요. 어. 야. 아, 근데 진짜 뭐 아프리카 이제 뭐 파트너 BJ로서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참 트위치가 참 부럽네요. 예. 정말 대세 셀러. 미디어에서 이렇게 각광받는 유명인들, 배우, 아티스트 할 것 없이 트위치에 많이 나오시네. 아,
그죠? 예. 섭외력 미쳤네. 그래요. 아,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솔방이고 게스트 방송도 안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거지. 저런 유명인들이 이제 방송 나와서 이제 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퍼지고 그러면은 유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유입이 또 아프리카 플랫폼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하다가 내 방송에 한번 쓱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새로운 유입을 받아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저 낙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저는 맨 밑잔이에요. 낙수 효과 얼마 없어요. 예, 얼마 없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저런 정말 유명한 그 셀럽들, 정말 핫한 사람들이 트위치에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예, 대단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예. 아, 이건 저기네. 용돈 달라 하나 안 해. 뭘 더 하실래? 안녕 봐. 용돈 주세요. 아니 아까처럼 해야지. 용돈 주세요 이렇게 돌아야지. 야. 자. 아 마그만 더 줘. 아 가. 돈 없어. 아이씨. 아 내 당근마켓 판 걸로 줬다. 야. 결혼 바이럴이다. 자, 다시 해봐. 아, 뭘 더 하실래? 다시 해봐. 용돈 주세요. 나도 모르게 실실 버리는 시간. 주영아, 너도 용돈 주세요. 해봐. 전에도 봤지만, 야, 볼 때마다 또 느낀다, 그죠? 예. 댓글이 웃겼어. 저 순간에도 여자가 폰 잡고 있는 거 보이냐? 바빠서 너한테 연락 못 하는 게 절대 아니다. 팔다리 보호장구 다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그리고 일단 슈퍼커브 자체가 그렇게 속도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예. 저렇게 2-3m 쓸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진짜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쓸렸는데 이제 가슴이랑 배 싹 다 쓸린 거야. 보호장구 아예 안 했는데 의사가 안타까웠대잖아. 어떻게라도 좀 살리고 싶은데 여기가 살이 다 쓸려나가갖고 장기가 다 보여가지고 결국 과다출혈 쇼크사로 죽었다고. 살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그 꼭 보호장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우 지겨워. 이런 알파메일들에게 보내는 이 눈빛, 여자들의 눈빛이 지겹다 이제. 이재용 딸 아이폰 쓰는 거? 웃기긴 하다.
두 딸이 있는 싱글 대디 있죠? 맞죠? 24살의 이 어린 아빠. 엄마가 2년 전에 집 나가버리고 아빠는 병치레. 직장 잃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간신히 생계 유지하고 있는데 폐렴으로 신생아 때부터 투병 생활을 해야 했던 지유. 지유가 입원하던 날의 그 고통은 아빠는 아직도 생생하다. 아, 애들 아팠을 때 새 옷 한 번, 고기 한 번 사주지 못했었다. 근데 아빠는 두 딸을 두고 군대에 가야 합니다. 상근이지만 사주 훈련 기간에는 오롯이 아이들만 남겨지게 된다. 훈련소는 어쩔 수 없긴 하지. 솔직히 방금 이 자료는 뭐 좀 감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래서 능력 안 되면 애 낳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솔직히 이분들한테는 참 좀 열심히 살고 참 응원해주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지.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은 절대 아니야. 기본이 2.4, 순살 2.6, 윙봉은 2.7, 배달비 포함 3만원 가려고 하는 중. 진짜 미친 새끼들 보소. 바로 시켜 먹어줄게. 근데 어쩔 수 없어. 존나 맛있어. BBQ 못 끊어 나도. 나도 BBQ 못 끊어. 동네 치킨 시켜 먹어봐도 의미 없어. 맛있긴 하니까. 씨발 새끼들. 아, 저 개새끼들. 얄미운데 답이 없다. 치킨 땡길 때는 그냥 그저 진짜 과하지도 그렇다고 밍밍하지도 않은 다크 황금 올리브. 최고지. 그래서 얄미워 개새끼들. 그 맛을 왜 못 만들까? 그러니까 기름에 있대. 기름에 거의 코카콜라요. 그지? 거의 코카콜라요 지금 진짜. 황홀이 제일 맛있어. 진짜 좀 알아내고 싶긴 하다. 황금 올리브 그 올리브 그 이게 기름 맛이래. 기름. 기름에 씌어진 그게 대체 어떤 성분이고 어떤 걸로 만들었을까? 황홀 25,000원대도 시켜 드실 건가요? 어쩔 수 없죠. 아이 씨발 새끼들 하면서 시켜 먹죠. 어이 개새끼들 진짜. 어우 씨발 뼈 씹어 먹어줄게. 오늘은 조금 더 앞니빨로 닭다리 연골 부분 알갱이 부분 더 야무지게 100% 가까이 갉아먹어줄게. 그런 느낌으로 가죠. 25,000원이면 아우 씨발 오늘 진짜 정말 이쑤시개 뼈 거기 붙어있는 오돌이 그거 진짜 이쑤시개 존나 제대로 쑤셔가지고 정말 뼈만 남게 해주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로 먹죠. 예. 학창시절 공감 많아? 이시벨론 때문에 BBQ가 지우값을 올리는 거였구나. 칠판에 적힌 대로 숫자대로 자리 바꾸세요. 아, 오늘은 운이 좋은걸. 방가이 옆자리다.
야! 이 씨발 찐따 새끼야, 뭘 자꾸 흘끔흘끔 존나 야리세요? 존나 야리냐고 기분 좋게 씨발려나. 안 봤어요. 안 보기는 씨발 뿡뿡이 닮은 니 왔고 계속 내 쪽을 향했다고요. 조등이 닥치고 있지 말고 대답해 말하고 족같은 새끼야. 야, 나 저 여자 쳐다본 거 아니야? 개소리하지 마라 진짜. 씨발 진짜 왜 진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야, 저 얼굴 빨개졌다. 야, 진짜 좋아하나 봐. 와, 야, 그냥 여기서 고백해라. 야, 남자는 없다. 어, 그럼 고백해. 그냥 고백해. 씨발 진짜. 씨발 사람 기분 족같게 하네. 병신새끼. 뭐야, 이러고 끝나? 족같네. 어, 반전이 없네.